자, 시작하겠습니다. 제우. Who am I? Who am I? 내가 누굴까?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나에 대하여. 오케이, 그래서 얘는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냅다랑 아무 소리 없. 뭐랑 뭐? 그거 하여튼 뭐랑 뭐를 갖고 있다? 있다라 아무 소리가 없어. 나는 그렇게 언제 가르쳤습니까? 참 희한합니다, 이 친구야. 이 부분 읽어봐, 여기, 여기. 아이부터 시작해서 읽어봐. 이게 니 눈에는 라이크로 보이냐? 그래? 내 눈에는 라이크로 안 보여. 이게 도대체 무슨 재주로 라이크란 소리를 할 거야? 라이크 하려면 무슨 소리로 시작해? Like 무슨 소리로 시작해? 어? 응 소리로 시작하지 않냐? 그래서 너그 단어 쪽에 그래서 꽂혔잖아. 어? 그거 안 보여 그게? 어? 내가 언제 대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한재우 씨. 또 얘기해야 돼? 왜 서른 번 얘기하겠다 이제 대열에 대한 얘기를. 어? I go there. 나는 거기에 간다. 그래서 여기서 대열의 뜻은? 거기에. 그 다음에 밑에 거 읽고 뜻.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책한 권이 있다. 책상 위에. 자, 이렇게 고치면은요, 문장에서 이제 하나 틀렸고요. English에 E 다음에 H가 아니다. 이흐글리시냐? 어? 이흐글리시네, 이흐글리시. 응 소리 누가 한다고 그러는데? 응 소리. 응가 사는 거 누가 응가 사는데? NG가 응가 산다 안 그랬어? 무슨 HG야, HG는. H하고 N하고 비슷하게 생겼지. 어? H하고 N하고 비슷하게. 너 HG 하면 머릿속에 뭐 그림 안 그려져? 그려져? N 머릿속에 그림 그려져? H하고 N하고 비슷하게 생겼지.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쓴다니까. 이흐글리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보고 글씨 쓰는 게 아니고 그린다 그런다니까. 잉글리시 트랙 다 고쳐. 뜻이 뭐예요? 책한 권이 있다. 책상 위에. 왜? 그래서 대열의 두 번째 뜻 이제 좀 끝내자. 대열의 두 가지 뜻은. 대열의 뜻 1번 뭐? 거기에 두 번째 뜻은 뭐? 있다. 에? 얘는 대열가 있다는 뜻이면 이 문장 내 아무 속에서 뜻. is는 무슨 뜻인데? 내 아무 소리 없어. 뭐가 없다고? 아무 뜻이 없어.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이걸 읽을 때 is a book on the desk라고 읽어야 되냐? 대열의 두 번째 뜻은 뭐? 아무 소리 없어. 아무 소리가 안 나. 아, 아무 is 뜻이 a book 없어요. on the desk. 자, 재우야, 좀 정확하게 공부를 해봐. 머릿속에 네 멋대로 막 때려놓지 말고. 대열의 두 번째 뜻은 뭐? 아무 뜻이 없어. 내가 그렇게만 설명했어? 아무 뜻이 없고 뭐? 아무 뜻이 없는데 누구랑 같이 사용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뭐 어쨌다고요? 비동사의 뜻몇 가지? 두 가지. 뭐? 이다 중에서 비동사의 뜻이 뭐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있다, 대열가. 내가 분명히 이렇게 설명 안 했습니까? 그것도 몇 번? 20번 넘게. 아유,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야 됩니까? 자, 쓰기 연습해서 카톡 보내줘. 안 되면 들고 오든지. 여기선 두 가지 뜻 중에서 뭐야? 1번이야, 2번이야. 2번. 안녕히 가세요.
하면 왜안 돼? 이거 is도 있다고 are도 있던데. There is a lot of stories about me 하면 안 되는 이유. 뭐? 이거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어? 이 문장에 있다고 얘기하는 게 뭐가 하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 개가 있다고 여러 얘기하는 개가. 거야? 어? 그래서 뭐? 어? There is는 여러 개가 아니고 한 개가 있고 There are은 여러 개가 있어. 여기 왜 이걸 쓰면 안 되냐고 도대체 왜? 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은 그것이 있다야. 그것도 이거 안 만기로봤자라고 얘기해버리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응? Lots of stories about me는 안 만기로봤다 뭐다? They하고 is가 같이 놀고 있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응? 오케이, 계속해서. I am never sleepy at night. 고발 차례가 아니고 예약 차례인데요. A lot of bats live with me in my cold castle. A lot of bats live with me in my cold castle. 뜻은? 많은 박쥐들이 산다. 나와 함께. 나의 차가운 성에서. 오케이. 그래서 여섯 in my cold castl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그럼 우리말 질문. 어디에서 많은 박쥐들이 사니? 너와 함께. 영어로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Where? 'To a lot of bats live in you. 그렇지.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 a lot of bats in you?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빠트려버리면 어떡합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 a lot of bats live in you? 했더니 대답이 A lot of bats live with me in my cold castle. 오케이, 이번엔 질문을 바꿔서 A lot of bat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live? 아, 이거 언제쯤 할래? When you in your castle, my cold castle. 이거 뭐라면서 내가 설명해 줬더라? 누가다에서 누가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문장의 주인 주어라고 그러고 문장의 주인이 궁금할 때 주어가 궁금할 때는 여기에 숨어 있던 두가 튀어나오거나 할 수가 없다. 이런 걸 만들 수가 없다. 왜? 묻는 문장에서는 1차적인 최고 대장은 묻는 말이란 말이야. 어? 여기 숨어있던 두가 앞으로 나갔다가도 뒤에 있는 왓을 보고 화들짝 놀라가서 다시 숨는다고. 근데 지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가 되고 있어? 하다시 더즈. 왜 하다시 더즈가 돼야 될까? 왓은 마치 누구처럼 행동하고 있어? 내가 지금 여기에 하다시 두가 아니고 더즈인 이유를 묻고 있지 않냐?
와시 하는 행동이 꼭 누구 같아? 아이 같아? 유 같습니까? 데이 같습니까? 히 같습니까? 히 같잖아. 쉬 같잖아. 잇 같잖아요. 난 분명히 설명해줬다, 재우야. 한 30분씩 설명해줘야 되는 건 아니겠지? 문장에 내가 분명히 누가다 해서 누가가 궁금하다고 하는 순간, 다음번에는 뭔가 튀어나오거나 순서를 Are you? 이렇게 만들거나, Can who? Can what? 이렇게 만들지 마. 순서가 안 바뀌어. 그리고 하는 짓은 누구 같다고요? He, she, it 같은 짓을 하고 있어. 알겠습니까? 알겠다 그랬어, 분명히. 이거 뜻. My brother is in the room. 무슨 뜻이야? 나의 형이 그 방에 있다. 자, 그러면 my brother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면 네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까? 누가 있니 그 방에? 그렇죠. Who?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o? Who? 누가 그 방에 있니? 그 방에 누가 있냐? Who is in the room? 순서가 내가 분명히 누가다 이 부분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 이거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냐고 물어보면 넌 분명히 이렇게 쳐다보겠지.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이동사. 그러면 내가 누가다 해서 얘가 궁금하대. 그냥 묻는 말로 바꾸고 얘를 마치 누구인 것처럼 행동한다고요? Who나 what은 누구처럼 행동한다고요? He, she, it처럼 행동하니까 He, she, it하고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Is 그럼 이렇게 하면 밑에 뜻은 뭐가 돼요? My brothers are in the room. 나의 형들이 있다. 그럼 이 대답,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나의 형들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예요? 어디? 예,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아 어디예요 나의 형들이? 어떻게 어디가 되니? 언제 나의 형들? 어디 나의 형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겠어? 누가 있니 그거?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Who나 what은 마치 누구처럼 행동한다 그랬어. He, she, it. He, she, it하고 같이 사용하는 비동사란 뭐야? 그럼 이렇게 물어볼 것 같냐? 응. Who is in the room?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in the room? 했더니 My brothers. All in the room. 이라고 묻고 답한다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I am never sleepy at night. I'm never sleepy at night. 제 뜻은 나는 절대로 졸리지 않다. 밤에. 오케이, never sleepy 뜻이 뭐예요?
네버 했든 모르니까 다 나할 때 했을 텐데. 네버 슬리피 무슨 뜻이에요? 절대로 절대로 졸이란 뜻이에요. 네버 슬리피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뭐 내가 다 설명해주면 아무 의미가 없어. 네가 생각하고 네가 배웠던 거 그동안 배웠던 거 가지고 얘기해야지. 맨날 설명 듣고 앉아 있는 거는 그냥 뭐 상자 하나 갖다 놔도 하겠다. Never sleepy의 뜻이 뭐예요? 절대 졸. Never sleepy는 그러면 not sleepy는 무슨 뜻이에요? Not sleepy. Never하고 not하고 같은 건데 그냥 좀더 강하게 말하는 거 같고. 약학 뭐 그거보다 좀덜 강하게 얘기하는 것뿐인데 not sleeping은 무슨 뜻이에요? 잠이 안 자. 그 무슨 시예요? 아 다시. 무슨 애책 좀 두 번째가 뭐였죠? sleepy의 뜻은 뭐예요? 졸리. 그럼 not sleeping은? 안 졸리. 그래 졸리지 않으니지. 그러면 never sleeping은 절대로 졸린. 절대로 졸린? 완전 졸린단 얘기네. 난 절대로 졸려 밤에. 막 무조건 졸린단 말이지. 절대로 졸리면. 네버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절대로야? 네버의 뜻이? 왜 단어의 뜻을 네 멋대로 머릿속에 넣었니? 네버의 뜻 분명히 내가 절대로 뭐뭐하지 않는 이라고 내가 써놨는데요. 어? Never sleepy의 뜻은? Never sleepy의 뜻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하자. 뭐 이건 네가 지금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뒤에 밀린 사람 너무 많다. 자 그럼 내가 미리 뭘 물어볼지 얘기해 놓을게. 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물어볼 거고 묻고 답하게 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묻고 답하게 할 거야. 됐습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할 거냐면요.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묻고 답하게 할 거예요. 그 다음 문장에는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묻고 나가게 할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with 세 가지 뜻 중에서 여기서 뭐에 무슨 뜻인지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묻고 나가게 할 거예요. 됐습니까? Myself in the mirror는 무슨 뜻이죠? 거울 속에 있는 myself 무슨 뜻이에요? 나 자신. 그럼 myself in the mirror의 뜻은? 거울 속에 있는 나. 거울 속에 있는 뭐? 나.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그 다음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묻고 답하게 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뭐가 궁금했는지 모르겠으면 선생님이 나중에 유튜브 올려놓은 거 보고 이거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 좀 해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